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법끝 2.0 포인트 8로 가보겠는데, 앞에 그 시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 생략할게요. 생략하는 이유는 설명하기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네,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만, 이게 시제는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좀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문제를 풀면서 시제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포인트 8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 과거랑 현재 과거가 나와 있는 현재 완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시제 문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찾고 이렇게 수식어고 찾아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강조한 게 동사를 찾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사 자리 문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시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시제 문제라고 하면 반드시 시제의 단서가 존재합니다. 이걸 찾으시면 돼요. 문장 안에 있는 시제의 단서. 예, 이러한 부사구나 절. 이제 부사, 이제 시제의 단서는 보통 이제 부사구나 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단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포인트 8에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다면, 현재 완료를 못 쓴다. 이게 중요해요. 현재 완료를 못 쓰니까 뭘 써야 되겠어요? 단순 과거를 써야 되는 거죠. 봐봐요. 단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한 시점에 끝나버린 일이에요.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은 뭐죠? 어떤 과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뭔가 연결이 되고 있어야 그것이 현재 완료다.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 딱 잘라서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현재 완료가 될수 없는 거죠. 무조건 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명백한 과거의 한 지점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인다. 봐봐요. 36년 동안, 그러니까 뭐든지 해석해야 돼요. 여행을 한 후, Voyage in Space Probe는요, 이 Probe가 탐사선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우선 탐사선은, 여기가 동사 자리죠. 동사 자리인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시제 문제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얘는 주어, 여기 동사 자리네? 근데 동사 자리가 문제네? 근데 시제가 달라. 그럼 시제 문제로 푸는 거죠. 그럼 뭘 찾아라? 시제의 단서를 찾는다. 여기에 보시면 2013년이라는 명백한 과거 시점이 나와 있죠. 지금 2019년이니까. 그죠? 명백한 과거 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고 과거 시제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 주어 동사 찾고요. 무조건 찾는 거예요. 찾고 나서 시제 힌트를 찾아서 단서를 찾아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과거 시제와 자주 쓰이는 부사구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라스트가 이제 뭐 라스트 썬데이 이러면 지난주 일요일 뭐 이런 거니까 예, 지난 이런 뜻이고 뭐뭐뭐 전에 아니면 when 뭐뭐 할때 이런 거 물론 이제 when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왔어야 됐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in 플러스 과거 년도 이럴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봐봐요. 주어는 여기죠. 동사가 여기네요. 시제 문제네. 시제 힌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쵸? 4년 전. 정답은 immigrated. 이렇게 되는 거죠. immigrated는 무슨 뜻이죠? 이민 가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주어 동사. 동사가 여기 있는데 시제 문제. 그러면은,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명백한 과거 시점이 여기 나와 있죠. 지난주 토요일 오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went.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주어 동사가 되는데 when Sally was about 8 years old니까 Sally가 한 8살쯤 되었을 때라는 뜻이죠. 과거 시점이죠. 그러니까 climbed. 이게 정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현재 완료로 가볼게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한 시점에서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나는 10년 전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 뭐 이런 말.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이럴 때 이제 현재 완료를 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제 힌트를 찾아야 돼요. 봐봐요. 커다란 물고기의 개체수가 서치에서는 묶어야죠. 여러분 우리 배운 거 활용해야 돼요. 동사 여기 있죠. 근데 동사인데 시제 문제네. 시제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여러분 since 되게 중요해요. 자 since는 무슨 뜻이죠? 뭐뭐 이래로란 뜻이죠. 근데 여러분, since는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뭐뭐 이래로 지금까지란 뜻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since란 단어는 뭐뭐 이후에라는 뜻이지만, 거기에다 덧붙여서 지금까지란 의미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현재 완료와 쓰이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봐봐요. 참치와 상어와 같은 커다란 물고기의 개체수가 90% 떨어졌다. 1950년 이후로. 50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가 맞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보시면 얘가 주어가 되겠고, 동사가 이렇게 되겠네요. 시제 힌트를 찾으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봐봐요. 5,000명의 사람들이 reach라고 하는 것은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summit은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런 단어들 꼭 이제 한 번씩은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Mountain Everest니까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도달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Since it was first climbed,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처음에 등반된 후로. 스톤테를 쓴 이유는 등반이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등반된 게 언제예요? 과거의 어떤 시점이겠죠? 이 시점이겠죠? 지금까지 몇 명?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죠? 등반을 한 거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완료 쓰는 게 맞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되겠고요. 자, 어디 있습니까? For several years요. 자, 몇년 동안. For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요. 뭐뭐 동안이란 뜻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얼마 얼마 동안. 예, 그래서 지금 몇년 동안 바이올린을 나는 연주하고 있다. 그러면 몇년 전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포인트 엑서사이즈. 여러분들 안 풀었으면 풀고 오라고 했습니다. 풀때 어떻게 푼다? 주어 동사 찾고 시제 힌트를 찾고. 됐습니까? 자, that small farm 주어 동사 힌트는 for over 30 years now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농장은 30년 이상 동안 유기농 과일과 채소들을 재배해 왔다.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30년 이상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재배해 오고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어떤 시제? 현재 완료와 어울리겠죠. 됐죠? 자, 여기 묻고 주어는 he 동사가 되겠죠. 시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죠? 그가 11살 때, 과거, 명백한 과거 시점이죠. 이럴 땐 무슨 시제?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해석까지 좀 해볼게요, 이 문장은. 그가 11살 때, 그는 원했다. To take Japanese lessons예요. Take lesson은 수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 수업을 받기를 원했다. So that이 붙어 있어요. 알아두세요. So that이 붙어 있으면 무슨 뜻? A 하기 위해서, A 하도록. 뒤에를 A라고 치면 A 하기 위해서 A 하도록. So he could read Japanese books요. 그가 일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하기 위해서 일본어 레슨을 듣고 싶어 했다. 이런 뜻이죠. 됐죠? So that 알아두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 3번은 좀 중요해요. 이거 잠깐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3번은 레이랑 라이가 나와 있는데 정리해 두세요. 일단 라이, 라이드, 라이드, 라잉. 이게 거짓말하다는 뜻입니다. 라이, 과거가 라이드, 라이드, 현재 분사는 라잉, 거짓말하다. 그다음 또 라이, 레이, 레인. lying. 이거는 눕다, 눕다, 혹은 놓여있다, 눕다, 혹은 놓여있다. 이건 라인은 똑같은데, 과거랑 과거 분사에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레이가 과거가 되면 눕다, 놓여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세 번째, 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레이. 요거의 과거는 레이드, 과거 분사도 레이드. 현재 분사는 레잉이에요, 레잉. 레이니까 레잉이죠. 이거는 뭐뭇을 놓다, 어딘가에 놓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눕히다, 뭔가를 얻다가 눕히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타동사, 얘는 자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딱 봐도. 딱 봐도 뭐냐면 라이의 과거가 레이고, 근데 레이라는 현재 동사가 또 있어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3번의 주어가. 여기 앞에 있는 거,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게 주어예요? 이거 주어가 될수 없죠. 이유가 뭐죠? 전치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치사가 붙어 있는 부분은 묶어서 하나로 처리하자. 그리고 얘는 절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이 될수 없다. 그죠? 버리죠? 그러면 여기가 동사인데 주어는 뒤에 있네요. 무슨 구문? 도치 구문. 전치사 구가 앞에 나와서 도치가 발생했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앞에 거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이거 앞에 걸 공부했으면 알아야죠. 그죠? 도치구 뭐 앞에 거한 번만 이제 1분이면 되니까 다시 갔다 오세요. 주어가 남미비아, 버스타니와 짐바브웨가 있어요. 자, 이세개 나라들은 시제가 지금 현재 시제예요. 그죠? 현재 시제. 그러면 여기도 현재 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럼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라이가 거짓말하다 혹은 눕다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레이는 눕히다, 놓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봐봐요. 보스와나 남미비아 짐바브웨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북쪽에 거짓말한다? 말이 안 되죠. 놓여 있다? 말이 되죠. 그죠? 놓다? 말이 안 되죠. 어디에잖아요. 그쵸? 북쪽에 놓여 있다가 되는 거죠. 정답은 라이예요. 됐죠? 예, 네,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이해하세요. 모르겠으면 와서 질문하세요. 자, 그다음 다음 것도 보죠. 얘가 묶으면 주어 될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얘네가 주어고요. 모잠비크와 스와질랜드는 동쪽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동사는 뭐뭐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주어가 두 개니까 복수가 됐네요.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4번 보죠. The first IMEX system. IMEX 첫 번째 시스템은 이게 동사가 되겠고요. In Toronto in 1971, 1971년이라는 명백한 과거 시점이 나와 있죠? 그럼 시제는 현재 완료 안 되고 과거 완료가 되겠죠. 됐죠? 예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IMEX 시스템은 설치가 되었다. 셋업은 설치하다는 뜻이잖아요. 토론토에 1971년에 설치가 되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displayed, 이게 동사가 되겠네요. 보여주었다. 이미지를. Far greater size than those of typical film. 이거 앞에서 배운 거다 나왔네요. 이거까지 다 공부하는 게 좋아요. 봐봐요. Those of, thereof, 이거 앞에서 뭐 배웠죠? 대명사 일치 때 배웠죠. 그러면 이 those는 복수니까 뭘 받았을까요? 이미지스를 받았겠네요. 그죠? 그럼 해석해 볼까요? 보여주었다 이미지를 훨씬 더 커다란 사이즈의 이미지를 이 되겠죠. 뭐보다 typical film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영화 필름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영화의 이미지 보다가 되겠죠. 아시겠죠? 예, 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since가 나왔네요. 1970년대 이래로 since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무슨 시제와 어울린다? 현재 완료 시제와 어울린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일단 얘가 되겠고요. 해석을 해보면 지구의 바다죠. 예, 바다의 평균 기온이 꾸준하게 steadily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가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 지난해 첫 번째부터 과거 시제 딱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도 과거. I had to fly to London on business. On business는 사업차, 사업 때문에 런던으로 날아가야만 했다. I cannot sleep on airplanes. 난 비행기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나는 just before take off. Take off는 이륙이에요. 이륙의 반대는 랜딩입니다. 랜딩. 랜딩이 이제 착륙. 이륙하기 직전에 슬리핑 피드라는 것은 수면제를 말하는 거죠. 수면제를 먹었죠. 예, 이미 먹은 거죠. 예, 그러니까 took. 다음. 일단 이거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For 10 years now예요. 자, for 뒤에 숫자가 나면 무슨 뜻? 뭐뭐 동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she, 그녀는 자 실제 뭐 나와야 돼요? 현재 완료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A house full of horror movie videos calls in batch요. House full of는요, 집안이 꽉찰 정도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런 뜻이죠. 엄청나게 많은 공포 영화 비디오 해골, 그다음에 bat 박쥐죠? 이런 것들을 모았대요. 이거 왜 모으죠? 무서운데. 됐고요. 이건 뭐 굳이 앞에 거볼수볼 필요 없겠고 for 10 years가 시제 힌트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짧은데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주어 동사를 찾고 찾았는데 동사가 문제야. 근데 동사의 시제의 문제야. 그러면 뭘 찾아라? 시제의 단서가 되는 부사구를 찾아라.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포인트 몇이었죠? 8이죠. 예, 8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